자, 2강 시작합니다. 자, 앞에 취득 시기가 결정되고 취득일 얼마짜리냐, 과세 표준이 결정되고 그리고 과세 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뭐라 그런다? 세율. 자, 101조. 자, 취득세는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개별개별 과세하죠? 그러니까 물건가액, 취득가액에다가 어떤 세율을 곱한다? 일정하게 비례세율을 곱합니다. 누진세율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원인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다르게 곱한다. 그럼 비례세율은 천분비로 표시하죠? 그래도 지방세는 대부분 천분비로 표시하고 국세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백분비로 표시한다. 왜 천분비로 표시할까요? 그래야 뭐다? 소수점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거 법에서 만든 세율을 지방에서는 어떻게 사용한다? 표준이 되는 세율. 그리고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 이렇게 나눠요. 그럼 기본 강의에서는 뭐다? 이 표준세율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자, 101조. 그래서 취득세 세율 구조는 자, 성격에 따라 다른 세율이죠. 차등 비례세율 밑줄 긋고 비례세율로서 법에서 만들어 이거를 지방에서는 표준세율과 특례세율 및 중과세율로 구분한다. 이 경우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둘 이상 그럴 때는 낮은 걸로 과세한다, 높은 걸로 과세한다. 높은 거.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죠? 높은 세율. 자, 그럼 지금부터 표준 세율이 박스. 기초 기본 강의는 완벽하게 이거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표준 세율은 뭐다? 표준 세율이 뭐예요? 옛날에 항상 취득세 표준 세율과 옛날에 뭐를 합친 거다? 등록세 표준 세율을 합쳐서 취득세 표준 세율이에요. 그럼 표준 세율은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세율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무슨 세율만? 표준 세율. 그래서 몇 프로? 50% 범위. 60% 하면 안 되죠? 가감할 수 있다. 즉, 조정이 가능한 세율이니까 이거를 표준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고도 얘기한다?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탄력세율이다. 그리고 탄력세율은 표준 세율에만 50% 올릴 수도 있고 내리고 중과 세율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박스를 완벽하게 암기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가 된다. 자, 그럼 취득 원인에 따라 유상. 자, 우리가 옛날에 취득세 표준 세율은 몇 프로야? 2%야, 2%. 옛날에 등록세 표준 세율은 원인에 따라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합쳐서 취득세 표준 세율.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 표준 세율은 2%에 2%. 자, 2%를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 세율이다.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중과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하면 옛날 취득세 2%를 얘기한다. 그럼 천분비로 표시해야죠. 2%는 천분의 20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원인이 뭐다? 유상입니다. 유상이다. 그럼 뭐와 뭘로 나눈다? 농지는 3%. 왜? 농지 외에는 4%. 뭔 뜻이다? 옛날에 취득세가 2%. 옛날에 등록세가 1%였다는 거죠, 농지는. 외에는 4%는 옛날에 취득세 2%, 옛날에 등록세 2%. 그럼 여기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네 가지를 얘기한다. 논밭,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네 가지. 그래서 원인이 유상입니다. 그럼 유상은 대표적으로 피고, 매매, 그리고 별 하나 딱 붙여 교환,
항상 교환은 유상입니다. 공경매다 유상이잖아요. 그럼 농지를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3%, 네 가지가 아닌 거, 임야를 유상 4%, 상가를 분양받았다 다 4%에 4%.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유상이 아니라 원인이 상속. 항상 취득세 표준세율을 암기할 때는 원인을 먼저 봐야 돼요. 자, 그럼 상속은 똑같아. 농지. 유상 취득하면 3%. 이건 좀 싸죠. 유상보다 2.3%. 외를 상속받으면 2.8. 뭔 뜻이다? 옛날에 취득세 2%, 옛날에 등록세 0.3%가 합쳐졌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상속. 그 다음 상속 위에 무상은 뭐다? 증여. 증여. 자,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2.8. 왜? 우리가. 내가 증여받으면 과세표준에 3.5가 됩니다. 증여. 그래서 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농지는 유상과 상속에만 구분합니다.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가 와 외로 구분합니다. 영리 사업자나 우리 같은 경우는 3.5야. 그럼 내가 증여받으면 비영리가 아닌 경우는 3.5. 뭐의 3.5다? 과세표준의 3.5. 우리 배웠잖아. 증여받으면 과세표준이 뭐다? 시가 인정액의 3.5입니다. 상속받으면 내가 상속받으면 2.8이야. 농지 외를 상속받으면 상속은 시가 표준액의 2.8.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아까 배웠잖아요. 과세 표준. 자,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를 따진다.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는 증여에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뭐다? 원시 취득. 공유수면 매립 관측. 원시 취득이죠? 이런 거. 원시 취득은 일률적으로 몇 프로? 2.8%. 자, 그 다음 뭐가 나왔다? 공유, 합유, 총유, 분할 등기죠? 단순 분할. 공유 취득하고 등기한다. 2.3. 이렇게 원인을 다섯 개로 나누어서 과세 표준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되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한다. 무슨 세율이다? 다르게 차등 비례세율이다. 반드시 암기해야 돼, 이거. 가장 높은 게 몇 프로야? 유상이죠. 돈 주고 샀으니까 능력이 있었잖아. 가장 낮은 게 뭐다? 2.3. 2.3. 가장 낮은 게. 이렇게 가장 높은 거는 4%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원시. 2.8%. 그래서 시험은 대부분 천분비로 나와요. 이렇게 외워놓고 그 다음 천분비로 정리를 하자. 자, 그 다음 밑에 공유.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거는 초과 부분은 유상으로 갑니다.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순 분할 5:5로 합유 총유 분할 똑같습니다. 자, 밑에 농지. 자, 농지가 뭐냐. 자, 기억, 취득 당시 밑줄 그어 출발, 이게 법조문이야. 공부상 지목. 그래서 논밭, 과수원, 엔드 밑줄 그어 실제 농사 지어야 돼요. 실제가 꼭 붙으면 농지다. 자, 니은. 자, 넘어갈까요? 자,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밭, 과수원 또는 뭐가 들어갔다? 목장용지. 출발이 뭐다? 공부상 지목. and 뭐가 붙어야 된다? 실제 축산 목장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다? 취득세 농지는 네 가지를 얘기한다. 실제 농사 짓거나 실제 축산에 이용해야죠. 자, 그 다음 2번 비영리 사업자가 뭐냐. 중요한 거는 비영리 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증여에서만 쓰는 거예요. 비영리 종교 할렐루야 제사 이런 거. 그 다음 2번은 법에 의한 학교. 그 다음 3번 사회
복지법인, 복지 목적이니까 비영리죠. 4번 양로원 등 다 비영리 사업자, 정당 이런 거를 세법에서 비영리 사업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3번 중축 또는 개추 개수했다. 그럼 과세 표준이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이죠? 그러면은 세율을 물어볼 때는 면적이 증가했다. 밑줄 그어 면적이 증가하면 취득의 구분에서는 간주취득에 들어가. 그러나 세율을 물어볼 때는 간주취득으로 보지 않고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밑줄 그어 원시취득. 간주취득으로 보면 2%밖에 못 걷잖아. 원시취득 앤드 면적 증가 2.8을 과세합니다. 그리고 공유물. 자, 공유물은 2.3%죠? 공유물은 그럼 2.3% 납부할 때는 전체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낸다? 공유물은 쭉 나왔잖아요. 두 번째 줄, 취득 지분 가액을 과표로 한다. 지분만큼 내는 거예요. 취득 지분 가액을 과표로 한다.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주택이네. 자, 유상 중에 돈 주고 집을 샀어요. 주택 이에는 과거의 법하고 관련이 없다. 주택. 계속 법이 바뀌었잖아. 지금도 바뀌고 있어요. 자, 주택은 거래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 나와 있죠?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주택. 그래서 오른쪽 별 붙여. 자, 103쪽 꼭대기. 거래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6억까지는 1%. 2%가 아니야. 1%. 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공식을 통해서 최저 몇 프로다? 1.01에서 2.99. 반올림 하면은 1에서 3%. 그 다음 9억 초과는 뭐다? 3%입니다. 그럼 이에는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산 경우예요. 1주택자. 그래서 거래가액에 따라 뭐다? 세율이 1에서 3%를 적용한다.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공식을 통해요. 공식 취득 당시 가액 곱하기 3분의 2 빼기 3. 이러면 거래가액에 따라 1.01에서 2.99가 나온다. 즉 1에서 3%. 9억 초과는 3%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라고요. 자, 02번.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중과세. 다주택자입니다. 자, 이것도 앞으로 법이 바뀌어. 여야 합의했죠?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국회에서 이거 합의한 내용을 다주택자는 중과세를 완화시켜요. 완화. 이제 법 통과돼야죠? 그럼 말로만 떠들었어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2월 달에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중과는 앞으로 법이 확정되면은 강의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알 필요가 없다. 자, 결론. 그래서 유상은 물건을 농지가 아닌 것, 상가 임야, 그리고 주택. 그래서 주택은 무주택자는 1에서 최대 몇 프로? 3%.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에서 3%. 9억 초과는 3%. 이렇게 1에서 3%. 이렇게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자, 유상거래 주택은 중과세는 지금 할 필요 없다.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앞으로 법 개정이 있습니다. 올해. 자, 그 다음 108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취득세 세율의 특례 별 딱 붙여요. 뒤로 읽으면 뭐다? 특례 세율입니다. 자, 1번과 2번으로 나눕니다. 108쪽. 자,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이 형식적이다. 실질적이 아니죠? 어떻게 과세하겠다? 밑줄 그어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합판하면 안 돼. 뺀 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뺀. 그래서 원칙만 별 하나 붙여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은 옛날에 뭐다? 취득세 2% 표준세율이다. 왜 뺀다?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라 형식적인 취득이다.
특례세율이에요. 특례세율. 표준세율이 뭐예요?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이죠? 이거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취득세 무슨 세율이다? 표준세율. 이게 표준세율이에요. 합쳐서 취득세 표준세율. 그럼 특례세율은 뭐다? 1번. 1번은 뭐다? 취득세 표준세율이 2%죠?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은 원인을 다섯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2%는 빼고 옛날에 뭐만 과세하겠다? 등록세만 과세하는 겁니다. 한쪽만. 자, 그 다음 일단은 큰 타이틀을 먼저 봐요. 백구쪽. 양괄호 2번. 간주취득 등 세율 적용의 특례세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밑줄 그어요. 백구쪽.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중과기준세율.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2%. 항상 천분비로 뭐다? 천분의 20. 그 세액으로 한다. 그래도 원칙의 별 딱 붙이고요.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다? 2번은 무슨 뜻이에요? 2번은 2%만 과세하고 등기는 과세를 안 하겠다. 왜? 2번은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다?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취득으로 봐서 2%만 과세하겠다. 2%를 뭐라 그런다? 중과기준세율. 왜 등기는 과세 안 해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간주 취득. 우리 배웠잖아. 2%.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번은 표준세율에서 2%를 빼는 거. 왼쪽. 7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7가지는 표준세율로 과세한다면 안 되죠?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왜 빼?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라 형식적이니까. 그럼 1번은 무슨 등기가 있다? 환매등기. 뭐만 하라? 등기만 하라. 환매가 뭐다?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하는 거. 내 것을 내가 다시 취득했으니까 2% 빼고 등기만 한다. 갑돌이, 을돌이, 매도합니다. 매도. 환매 등기가 됐죠? 환매 등기. 그럼 이에는 매도자. 이에는 매수자. 환매란 뜻은 뭐다? 팔았잖아요. 돈 주고. 팔았지만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취득하겠다는 조건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취득했다. 그럼 매도자와 매수자는 뭐다? 2% 빼고 뭐만 하라? 넘어갈 때 등기, 넘어올 때 등기만 하라. 2% 빼고. 왜 2% 빼요? 형식적이니까. 옛날에 갑돌이가 2%를 냈기 때문에 다시 취득했다고 2%를 또 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1번. 1번 지문이 나오면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합한 세율하면 큰일 나요. 뺀 세율. 왜 2% 빼? 2% 납부한 거니까 매도자가. 자, 그 다음 2번은 상속입니다. 자, 상속. 그럼 우리가 표준세율을 물어볼 때는 농지는 2.3, 취득과 등기를 합치고 외는 2.8 이렇게 물어보면 표준세율이에요. 근데 어떻게 물어봐? 상속인데 감면대상 농지. 그 다음 무주택자가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럼 이럴 때는 감면하라. 2% 빼고. 그럼 2.3이죠. 표준은 0.3만 과세하고. 그 다음 무주택자가 집 하나를 상속받으면 2% 빼고 0.8만 과세하라.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때는 표준세율이고, 농민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는 2% 빼주고, 무주택자가 1주택을 받았을 때는 2% 빼고 0.8. 그러면 농민이 아닌 자가 받으면 2.3. 다주택자가 받으면 2.8.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2% 빼라. 농민 지원 차원에서 농지 감면.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으면 2% 빼라. 그 뜻이에요. 자, 상속. 뭐다? 1가구 1주택. 고급주택은 사치니까 제외. 그 다음 감면 대상의 농지. 그럼 농지를 감면하라. 세율 2% 빼고 몇 프로? 0.8만 과세하라.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법인의 합병. 합병하잖아. 합병. 그래서 A법인과 B법인이 합쳐서 C법인이 됩니다. 그럼 A법인은 10억이야. 부동산이. B법인은 20억이야. 그럼 합치면 전체 재산은 30억이잖아. 그럼 법인은 세금 내야죠? 30억에 대해서 2% 빼고 법인 명의로 등기만 하는 겁니다. 왜? 이 애들 옛날에 2% 다 냈잖아. 냈으니까 30억 그대로죠? 2% 빼고 법인 명의로 뭐만 하는 거다? 등기만 하는 거다. 그래서 항상 1번, 2번, 3번은 등기만 하는 거예요. 2% 빼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다? 공유물, 합유물 똑같잖아. 자, 잘 봐요. 자, 여기 공유, 합유, 총유를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볼 때는 표준 세율은 2 더하기 0.3이야. 공유가 표준으로 갈 때는 취득 등기를 합쳐. 근데 이쪽으로 왔을 때는 뭐다? 2.3에서 2% 납부하고 등기를 안 한 거야. 공유자들이. 그럼 이럴 때는 0.3만 내지. 그럼 공유가 표준 세율을 물어볼 때는 항상 2 더하기 3, 2.3. 특례 세율을 물어볼 때는 2% 납부하고 등기를 안 한 거니까 0.3만 내란 뜻입니다. 내란 뜻이라고요. 그래서 표준 세율을 물어보는지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 세율을 물어보는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건축물의 이자. 이전이야. 그럼 이전하잖아. 동일 대전에서. 이전은 두 가지가 있겠죠? 이전했는데 가액이 초과 안 됐어. 그럼 이전하고 보니까 가액이 초과 됐어. 그럼 세율이 달라요. 초과되지 않았을 때는 뭐다? 역시 등기만 한다. 이전했다고 등기만 하라. 그럼 취득세 납부해야죠?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2% 빼고, 그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역시 뭐다? 표준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잖아요. 건축물의 이전. 이전은 어떻게 과세한다? 표준세율에서 2% 빼라. 가액이 초과 안 됐더라도 등기는 다시 하라. 근데 가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빼지 말고 2% 더해서 표준세율로 과세합니다. 결국 이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취득세를 과세한다. 가액이 초과 안 될 때는 등기는 다시 해야죠. 그럼 취득세 어떻게 계산해?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초과하면 표준세율로 가고. 그 다음 6번 민법
제83조 동, 이건 이혼이죠? 또는 재산분할 청구. 그다 이혼할 때도 2% 빼라. 자, 이혼 전에 다 2% 냈으니까 중요한 거는 위자료가 아니라 뭐다? 재산분할입니다. 2% 빼고 내 걸로 만들 때는 등기만 하라. 그 뜻이죠? 자, 그 다음 7번은 임목. 그다 임목도 뭐다? 어떨 때 원목 생산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2% 납부했으므로 이럴 때는 2% 빼고 등기만 하라. 딱 7가지예요. 왜 2% 빼요? 옛날에 다 2% 납부한 거니까. 옛날에 다 2% 납부한 거니까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적인 취득이다. 이럴 때는 내 걸로 만들 때는 등기만 하라. 이때 세율은 어떻게 된다? 표준 세율에서 2% 빼고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뭘로 들어간다? 간주 취득으로 들어갑니다. 자, 2%만 과세하는 거. 우리 기초에서 배웠잖아요. 2%만 과세, 간주 취득 등. 간주 취득은 몇 가지가 있어? 네 가지. 그럼 이거는 뭐다? 2%만 과세한다. 이거는 등기 대상이 아니야.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2%만 과세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2%. 그래서 109페이지 1번 개수. 자, 이 개수는 조심해야 돼요. 이걸 펼치면 뭐다?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취득이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2%만 내는 거야. 2%만. 이거는 등기는 안 하는 거죠. 그러나 가액 증가가 아니라 면적 증가가 돼. 면적 증가. 그럼 개수는 취득을 구분할 때는 간주취득이야. 그러나 과표와 세율을 물어볼 때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면적 증가는 중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존등기를 신청해야죠. 이럴 때는 2.8% 표준세율로 갑니다. 원시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수 딱 별 붙이고요. 괄호.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매 증가되는 것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2.8을 과세합니다. 그래서 적용하거는 제외. 그래서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은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2%만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면적 증가와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2%만. 면적 증가는 원시 취득 2.8. 자, 그 다음. 2번 선박 차량 종류 변경 지목 변경 간주 취득이죠. 자, 뭐가 가액이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2% 등기 안 하는 거. 그리고 3번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밑줄과 과점 주주도. 과점 주주가 되면은 우리는 주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보죠. 지분 비율만큼 역시 몇 프로만 과세한다. 2%. 프로.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무슨 취득이라 그런다? 간주 취득. 2% 등기 안 하는 거. 그러나 2%라고 시험은 안 나와.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 세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 마찬가지야. 4번부터 엄청 많아. 다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야. 등기 안 하는 거. 2%만 냅니다. 취득세에서는. 자, 4번. 외국인 소유잖아. 내 게 아니잖아. 내 것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봐서 2%만 내는 겁니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잔금이 안 끝났잖아. 내 것이 아니잖아. 2% 등기 안 하는 거. 5번, 6번 다 똑같아. 볼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8번. 자, 8번에 2번. 별 붙이고 무덤. 무덤 묘지죠. 2%만 내. 등기는 안 하는 거. 취득세에서. 그 다음 3번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임시건축물도 2%. 원래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그럼 초과하면 취득으로 본다. 2% 임시니까 등기 안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2%짜리는 간주 취득에다가 출제되는 거는 8번에 2번 무덤 묘지 2%만. 그다음 3번 임시건축물 1년 초과. 그 이외에도 수없이 많아. 다 이거 2%짜리입니다. 등기 안 하는 거. 그럼 뭐를 딱 정리해야 돼? 7개. 7개를 딱 정리해야 돼. 2% 빼는 거. 이거 7개.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 주니 이혼당에 따라 재산분할. 이혼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지. 2% 빼는 겁니다. 7개.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왜 이혼당했어? 2% 부족해서 뺀다. 이혼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지. 입목 2% 빼. 왜 빼? 2% 옛날에 납부한 거니까. 2% 뺀다는 얘기는 등기만 하라. 그래야 내 것이 되지. 그리고 2%만 과세하는 거는 뭐다? 간주취득, 엔드, 임시건축물, 무덤 등은 2%짜리다. 그래서 2%만 과세하는 거랑 2% 빼는 거를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자,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부동산 취득에 중과세율로 들어갑니다. 자, 주택 빼고 111쪽. 다음에 해당하는 사치성 재산 밑줄 그어요. 사치성 재산이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특정인만 취득하는 거죠. 국민정서상 위약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는 밑줄 그어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이 뭐야? 수도권입니다. 지방은 중과 안에 수도권. 수도권은 세 군데예요. 서울, 경기, 인천까지. 나머지는 세법에서 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과밀억제권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과 교통난 등을 해소하고자 국가 정책상 표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하나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고 하나는 과밀억제권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인구 집중 또는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서 중과를 하겠다는 뜻이네요. 자, 넘어가죠. 자, 112쪽. 자,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글씨가 다섯 글자네. 그럼 종류도 다섯 개 있어. 그럼 사치성 재산은 어떻게 중과한다? 표준 세율에서 몇 배? 8%? 8%를 더합니다. 무겁게. 8%? 자, 사치성 재산. 자, 취득세 중과세인 사치성 재산은 종류가 밑줄 그어 다섯 개 있어.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 있으며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자 나왔다. 표준 세율과 중과 기준 세율의 밑줄 그어 100분의 400, 4배를 빼니 아니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럼 박스가 그거야. 사치성 재산. 일단은 종류를 알아야 돼요.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다. 일단은 종류를 알아. 일명 별꼴 쓰리고야. 고고고. 즉 사치처럼 보이잖아요. 비싼 거. 자, 어떻게 과세한다? 표준 세율의 8%를 합한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별장을 신축했어. 그럼 원시 취득이죠? 그럼 표준 세율이 몇 프로야? 2.8. 그러니까 표준 세율이 암기가 돼야 돼.
신축하면 원시니까 2.8%. 그럼 여기에다 몇 프로 더하라? 8%. 그럼 전체 중과세율은 10.8%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별장을 증여받았어. 비영리사업자가 아닌 경우 증여받으면 몇 프로야? 3.5. 그러니까 표준세율이 암기가 돼야 돼. 그럼 8%는 공통이죠? 그러면 전체는 11.5%로 중과하겠다. 그래서 표준세율에 8%를 더한다. 그러니까 표준세율을 알아야 전체 세율이 나온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라고요. 자, 그럼 시험은 절대 8%로가 안 나와. 이 8%를 법조문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8%를 어떻게 한다? 세 번째 줄, 중과기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이게 8%야. 그래서 8%는 2%의 4배입니다. 이게 이렇게 4배는 분수로 뭐다? 100분의 400, 요렇게. 그래서 8%를 어떻게 얘기한다? 2%를 뭐라 그래요? 중과 기준 세율의 4배. 중과 기준 세율의 4배 이상은 8%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용어 정리 잘해야 돼요. 표준 세율과 중과 기준 세율의 4배를 합한다. 8%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푼다? 중과 기준 세율이 4배를 합한다. 4배는 뭐다? 100분의 400이다. 그러다 빡세 나왔잖아. 그럼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 4배.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4배니까 8%야. 그럼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4배를 더합니다. 4배는 뭐의 4배라고요? 중과 기준 세율의 4배니까 몇 프로? 8%.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한다? 친구가 별장을 지었어. 만날 때마다 자랑하네. 누구 배가 아파? 내 배가 아파. 내 배. 중요한 거는 내 배는 뭐의 내 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내 배. 8%. 일단은 제목 보고 암기를 하자. 자, 그 다음 이제 사치성 재산의 종류 5가지가 있죠?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된다. 자, 넘어가죠. 이제 오른쪽. 113쪽 별장. 자, 밑줄 거.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이다. 아, 주택이야. 주거시설이 돼 있잖아. 근데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쩌다 한번 뭐다? 피서, 놀이, 휴양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이 된다. 그럼 별장이 되면 4배로 중과한다. 뭐를? 부동산, 밑줄 거. 토지 건축물. 부동산을 중과하는 거예요.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일반주택이 되고 어쩌다 한번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주택이 돼서 사치, 세금 폭탄 맞는 거죠? 용어만 알아둬요.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에는 뭐다? 골프장, 부동산, 건축물과 부속토지, 그리고 이 골프장 옆에는 뭐다? 옆에는 임목으로 둘러싸여 있죠? 임목을 포함해서 밑줄 거, 회원제 골프장이다. 비싼 거. 그럼 뭐를 4배로 중과한다? 토지, 건축물. 건축물과 토지, 임목을 포함해서 회원제. 종류만 알아요. 기초 기본 강의는 넘어갑니다. 고급 오락장, 114. 자,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법에서 열거된 고급오락장이 되면 부동산을 중과한다. 뭐와 뭐를? 건축물과 부속토지. 그럼 밑에 참고 나왔잖아요. 동네 오락장이 아니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고부락장 나와 있죠? 1번 대표적으로 강원도 가면 정선에 뭐가 있어? 카지노장 이런 거. 그 다음 2번은 뭐다? 도박 행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 도박길명 빠칭꼬장. 우리가 이런 거, 이런 거를 열거된 거를 고고부락장이 되면 부동산을 중과한다. 그 정도만 알아둬요. 뭐 내용이 뭐다 이런 건 알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1, 2로 4번 고급 선박. 고급자가 붙었죠? 그럼 비업무용, 영업용이 아니라 자가용입니다. 그 다음 시가 표준액이 얼마 초과? 3억 초과예요. 3억 초과. 이런 게 고급 선박이다. 비요트 같은 거. 그래서 숫자 쌈박. 쌈박. 다만 실험, 실습 등의 용도에 상응할 때는 연구 목적이죠? 이런 거는 뭐다? 고급 선박에서 제외해야 한다.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급 주택입니다. 이거 별 딱 붙어요. 자, 고급 주택의 범위를 알아야 됩니다. 자, 고급주택의 범위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법은 고급주택도 주택이죠?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한다. 넷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 공동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토탈 여섯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다. 박스 별 붙이세요. 자, 첫 번째는 뭐다? 연면적 기준. 연면적 기준. 두 번째는 대지면적 기준.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단독주택에 시설에 적합하면 고급주택이에요. 그럼 연면적은 약 100평 넘어가는 거죠? 331 초과. 시가 표준액이 9억 초과입니다. 9억이에요. 동시 충족돼야 돼. 331 초과 and 시가 표준액 실지 취득가에 가면 안 돼요. 9억 초과. 그럼 여기에 동시 충족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일반주택. 그럼 땅 갖고 다지죠? 662 초과 and 9억 초과. 그 다음 여기에도 만족이 안 되면 단독주택의 시설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적지하 중 200km 이하 장애인보호를 위해서 제외. 그럼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얼마가 넘어가야 돼? 9억이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단독주택 이번에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칼레이터 또는 6, 7 이상은 9억 초과하면 큰일 나. 요건이 없어. 무조건 사채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칼레이터 6, 7 이상 수영장 헷갈리면 안 돼요. 가격과 무관하게 무조건 사채다. 왜? 다 9억이 넘어가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은 넷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다. 자, 공동주택은 두 가지로 나누죠? 거기 뭐예요? 연면적 중에 공유면적을 제외하니까 전용면적 갖고 따지지. 전용면적, 그래서 단층형은 245 초과 and 뭐가 붙어야 돼? 9억 초과. 그 다음 계단 등이 있는 복층형 좀 늘어나죠. 계단 면적을 포함하니까 274 and 9억 초과. 이렇게 이게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고급주택이다. 다 9억이 들어가는데 어디에만 9억이 안 들어가? 단독주택에 에스칼레이터 6, 7 이상 수영장은 다 9억이 넘어가니까 가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사치다. 그 나머지는 다 초과, 초과, 초과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정리할 거는 연면적은 331, 대지면적은 662, 단층형은 245, 계단 등이 있는 복층형은 274. 숫자 네 가지 기억해요. 그래갖고 살 붙이는 거예요.
네 가지 꼭 기억해. 기억이 안 날 때는 연하면 어떤 년? 삼삼한 년. 초과가 돼야 돼요. 그럼 삼삼한 년 만나서 땅 팔아서 몇 배 벌었어? 두 배. 두 배잖아. 두 배 벌어서 단독에서 아파트로 이사 오네요. 이사 오는 날. 숫자. 이사 오는 날을 뭐라 그래요? 이사철, 철. 가운데 7이 들어가야 돼요. 이 숫자. 느낌으로 가자. 연. 삼삼만 년 만나서 땅 팔아서 두 배 벌어서 단독에서 아파트로 이사 오네요. 이사 오는 날을 뭐라 그래? 이사철, 가운데 7. 복도 많아요. 복층형. 이렇게. 그래서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고급주택 사치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초는 여기까지만 정리하라고요.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